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로잉 샤론입니다. 여기는 그 강원도에 있는 저의 작은 텃밭과 농막인데요. 올 봄에 친구와 함께 급히 준비를 해서 이제 천천히 갖고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나는 작물, 오늘 토마토 가지고 송크림 그릴을 해볼 예정이고요. 여기 요거는 에키네시아, 올 봄에 심은 아이들이 피어있네요. 또 작은 천이롱도 피어있고, 메리골드는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가을을 알리는 황금 코스모스. 자, 이 계단은 제가 정말 이 솜씨 없는 허당기질로 올여름에 땀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허술한 허당 돌계단입니다. 급한 대로 우선 내려가야 되겠기에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희한합니다. 자, 여기를 천천히 밟고 내려가서 풀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전쟁 중, 풀과의 전쟁 중. 자, 메리골드 피어 있고 허당 돌계단. 이곳 이름은 허당 돌계단. 허술한 농막 이렇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백일홍 심어둔 것이 활짝 피었네요. 메리골드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허브의 향 때문에, 독특한 향 때문에 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지인이 알려주셔서 일단 좋아하기도 하지만 심었고요. 상추, 뭐 이렇게 첫해 농사라서 수확물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솜씨도 없지만 일단은 작물 중에 오늘은 요 아이들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요거 어떤가 싶습니다. 요거 잘 봐뒀다가 요 아이를 겸지해두고 이따가 떼어서 가지고 가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컬러가 익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다양해서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토마토는 좀 주렁주렁 실하게 달려있는데 덜 익긴 했지만, 아, 이것은, 그 벌레. 벌레가 친숙해져야 한다고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만 적응이 안 됩니다. 자, 돌계단을 올라가고 허술한 돌계단을 올라가서 이 아까 채취해 놓은, 점지해 놓은 그 아이들 가, 여기는 제 농막 안에 작업실입니다. 자, 이제 놓고 그려보는데, 펜으로 줄기를 먼저 따고요. 그 다음에 잎도 그 꼬불꼬불한 걸 일일이 다 너무 살려서 그리지 않고, 그러면 그리면서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컬러를 그걸로 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심플하게 라인만 따서 그려보겠습니다. 앞에 제일 큰 아이, 그 다음에 끝에 애기 토마토. 작은데 빨갛게 조금 빨간 색들을 띠고 예쁘게 익었던 조그만 토마토. 그리고 가운데는 덜 익은, 아까 주황과 그린 계열의 색으로 약간 그 맛은 왠지 떨떠름할 것 같은 토마토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줄기 마무리해주고 마지막으로 빛 반짝 받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옐로우 톤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제가 여기에 갖다 놓은 색연필이 컬러가 많지 않아서 그중에 옐로우 톤 107번, 파머 카스텔 107번을 찾아서 이렇게 컬러를 입혀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원래는 108번, 조금 더 짙은 계열의 옐로우 톤으로 밑색을 좀 내려고 했는데, 있는 컬러 가지고, 이것은 3cm짜리 쓰다 남은 꽁당 연필입니다. 꽁당 색연필 170번, 그리고 꽁당 2 168번. 이걸 가지고 밑색을 줄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계열은 111번, 그 다음에 요거 다음 118번, 121번 순서대로 조금 더 밑색을 약간 넣어서 손크림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양감을 좀 내어주는, 약간의 묵직한 토마토의 느낌을 좀낼수 있게 베이스를 두세 가지를 이렇게 깔아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제가 그 올해 그래도 직장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좀 휴직하는, 재택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1, 2년 전에 친구와 함께 우연히 이렇게 땅을 작게, 조그마한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마음은 여기서 나는 식물들을 직접 바로 앞에서 사진 찍고 아니면 따다가 관찰해서 바로바로 그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쁨 뒤에는 반드시 그만한 또 대가의 노고가 땀 흘리며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서 텃밭 농사를 해보고 와 농부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농작물을 이렇게 힘들게 지으신다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이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일단 벌레는 뭐 지금도 적응이 안 되지만 처음에는 놀라서 동네가 떠나가듯이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만 이 토마토는 농사 올해 한번 이렇게 모종을 심어서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밑에 잔가지들을 좀 잘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쓰러지지 않게 지주를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 무거우니까 그 지주에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제때 안 해주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니까 머리카락 엉키듯이 뒤엉켜가지고 누가 어느 쪽에 그 토마토가 어느 것인지 양쪽이 다 엉켜서 뒤죽박죽대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손이 좀 많이 가는 그 장마철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꽁당연필로 대충 칠해 놓은 줄기에 174번 올리브 그린 계열의 컬러로 조금 더 진하게 강조를 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주말에 달려올 때는 한 차로 1시간 40분, 한 2시간 정도 막히면 또 조금 더 걸리는데 올 때는 굉장히 멀고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내려오면 공기도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또 준비를 할뭐 그렇게 뭐 넓은 땅도 아니고 작은 제가 할수 있는 여력 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 여기서 나는 작물들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손그림도 좀 그리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마토 이제 마지막 조금 진한 부분에는 225번 제일 짙은 레드 계열의 크림슨 계열이 제일 짙은 컬러죠.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양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단에 반사광을 남기고 약간 더 덩어리감을 조금 더 진하게 컬러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펜으로 부족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펜으로 약간씩 라인을 넣어서 보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한번더 강약을 정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그리기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